just about the time to watch you die. Close the blinds. We're hiding our skin from sun. 동원, 아, 정명현의 최근에 어떤 승리 패턴 그대로 깨버렸어. 네, 어, 경기 중간에는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들이 시쳇말로 정명훈 선수의 벌초와 마린에다가 헤딩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진짜 계속 갖다 머리 대주고 몸 대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동훈 선수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느낌만 있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그게 네. 신동훈이 잘한 거였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오베로 플레이에 대한 대처법이 너무나 좋았죠. 신동훈 선수가 사실 부여하게 계속 부여하게 병력 생산을 소홀히 했다면 분명히 대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진출과 이후에 배스를 갖추고 나오는 진출에 대한 그 두 가지 부분을 병 사케스를 늦게 가더라도 병력 생산에 소홀함이 없었기 때문에 막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 그쵸, 큽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의 경우에는 어떤 병력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정명훈 선수가 잘 싸우긴 했는데 어쨌건 전체 이 경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던 신동훈 선수의 테란전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저그의 테란전 철학,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력을 많이 모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테란전 하면 안 됩니다. 테란이 못 모으게 해야지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무엇보다도 레이트 메카닉으로 전환 자체는 그래도 성공을 했죠. 하지만 7탱크였나요? 그 탱크가 한 번에 폭사당하는 그 장면까지 더불어서 말씀하신 신동훈 선수의 쏟아붓기가 많은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뭔가 정리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크죠. 예. 예, 이 장면 이후에도 정명훈 선수는 부지런히 벌초 뽑아갖고 부지런히 예, 앞으로 올 어떤 뭐 디파일러를 동반한 저글링이나 울트라를 감안해 생각해가지고 마인을 계속 매설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탱크를 추가하는 건데 어쨌건 저글링들이 계속 와갖고 지들 죽거나 말거나 마인을 계속 지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크가 쌓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자, 이렇게 정명훈의 그 뭐 마인 박으면서 그 버티기 탱크 모으기 작전 역시 약은 후려치기예요. 그렇죠. 계속 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맵 자체가 이제 테란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패스파인더 라만차가 이어지긴 합니다만 분명히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략적인 승부 한번 기대해봐야죠. 네, 자, 패스파인더 3세트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 경기 한 경기 중에 치고 받았습니다. 1경기 보니까 야 이거는 경기 금방 끝나겠는데 2경기 신동 경기 보니까 야 이거 경기 막판까지 가겠는데 이거 안잡을 네. 내다볼 수가 없어요. 네, 패스파인더가 고비입니다. 라만차는 볼 것도 없이 사실상 테란이 많이 유리한 맵이고 네. 그러나 패스파인더는 스코어는 많이 벌어져 있으되 변수는 많은 맵이거든요. 패스파인더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큰 고비가 되는 거예요. 신동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특설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거기가 인데 뭐 3대0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혈투를 펼친다면 가야 그 자리가 빛나는 겁니다.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매분 저그 팬들 입장에서 참 뭐 열 많이 받으실 이제 패스파인더 정명 선수의 지장입니다. 이곳이 노란색 민유의 기준입니다. 이에 맞서는 신동원입니다. 네, 테란드 저그가 뭐 13-4로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명훈 선수가 이 맵에서 저그전이 5전 5승이죠. 네, 그리고 신동원 선수는 이 맵에서 테란전이 1패인데 그 바로 정명훈한테 진 거예요. 근데 정명훈 선수가 워낙에 이 저그들이 이 맵에서 여러 가지 그 수단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질 것 같았던 경기가 많았습니다. 막 4드론, 5드론 맞아가지고 입구 뚫릴 듯 말 듯 막 이랬던 적도 있었고 바로 이 신동원 선수와의 경기에도 신동원이 히드라로 몰아쳐가지고 앞마당 막 탱크 털리고 막 이러면서 끝날 것 같았던 이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막아내고 역전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가 과연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정명훈 선수가 저그 상대로 전승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8강 뭐
그 경기들을 보면 그래도 고비고비가 있었거든요. 예, 박재혁 선수가 지긴 했을 때 울리뮤탈로 한번 지고 흔들면서 정명훈 선수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동훈 선수가 패배하긴 했지만 정명훈 선수에게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초반의 어떤 히드라라든가 이런 걸 구사할지, 아니면 초반은 부유하게 가되 뮤탈리스크로 한번 휘몰아칠지 기대를 해봐야죠. 글씨 제가 달랐죠. 한 사람이 그걸 쓴 거라면은 좀 두 가지 인격을 보여. 과연 정명훈 선수 신동원이 뭐 그 박재혁과 정명 경기 때는 뭐 투의 처리도 빠른 것도 한번 해봤으면 뭐 저희도 이런저런 뭐 드는 생각 막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식으로 갔었고요. 그렇죠. 선수들은요. 네. 아까 네. 이 영어를 네. 좀 건드렸던 분 이제는 안 돼. 리쌍을 건드렸어요. 쌍을 네. 건드리시네요. 야 이건 뭐 그냥 이거는 예. 정철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더블 커맨드. 예, 오버로드가 이미 보고 지나갔는데 이 얘기는 오 그리고 신동원도 지금 노플이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반에 몰아치는 플레이는 분명히 너무 올인성이 짙다 보니까 뒤가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부유하게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신동원 선수에게 이제 제가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또 물어봤었는데 아 투의 처리 빠른 뮤탈리스크로 가면은 진짜 좋지 않냐고. 지금 정명훈 선수 이렇게 할 때 만약에 투의 처리 빠른 뮤탈리스크 뜨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신동원 선수 왈 테란이 막더라고요. 예. 아 그쵸. 그 예, 안 쓰는 게 이유가 그러니까, 있었겠죠. 예. 막힐 것 같으니까 안 써서 뚫릴 것 같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동원 선수도 이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 연습도 많이 해봤는데 신동원 선수 팀에 누가 있습니까? 신상문이잖아요. 신상문. 신상문한테는 그 투의 처리 플레이가 잘 안 통했던 거죠. 네. 그런데 예. 뭐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뮤탈로 확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지상변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조합을 바꿀 수도 있고 지켜보겠습니다. 신동원. 네. 근데 이건 저그가 컨셉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맵은 네, 분명히 어렵긴 한데 네. 앞선 경기에서 신동원 선수의 그런 그 파상 공격이라면 네,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요. 생일 누구의 생일? 네. 아 누? 그렇죠. 예. 자신의 아마도. 네. 네. 누구의 결승 티켓 누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무나 아니 그냥 뭐 어떤 경우가 뭐 주어와 뭐 이거를 뭘 대입을 해도 이제 문장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선물을 받으시겠네요. 그럼요. 네. 걸진 않으셨으니까. 네. 아무튼 꼼꼼히 여기저기 잘 살펴보고 있고요. 서로 그렇습니다. 한쪽은 오버로드, 한쪽은 SB래요. 오늘 정차는 기가 막혀. 정명훈이요. 아하 이렇게 가는구나. 봤습니다. 정명훈. 야 정차 뭐 그냥 예, 벌처가 또 찌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보고서 팩토리를 네. 확인하고서 예, 네. 콜러니를 지었고요. 게다가 신동원 선수도 그 정명훈 선수와 박지혁 선수의 경기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정명훈 선수가 지금처럼 빠르게 더블 커맨드를 한 다음에 메카닉으로 전환을 했을 때 투 팩토리를 유지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아머리 예, 거기다가 테크트리를 더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스타포트와 뭐 각종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골리앗을 쉬면서 벌처를 뽑아주게 되면 빈틈이 네. 나오거든요. 일단은 오버로드 정찰이 큰 걸 얻었죠. 예, 부유하게 가는데 괜히 병력이 없을 때 벌처에 휘둘리기보다는 예, 그런 부분을 확인했고 무엇보다도 투팩을 봤다는 게 크죠. 예, 바이오닉이 아닌 메카닉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신동훈 선수고요. 아, 저 아래에서 친구가 야, 어머 이거 저것만 보면 정말 예, 사기죠. 네. 예. 치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벌처의 공격이 지형 상관없이. 뭐 하여튼 위쪽에서 SCB가 시야를 확보해 주고. 예. 뭐. 자, 그래서 한 번 더 재차. 자, 물론 이제 뭐 스파이어나 히다리스덴의 바울입니다. 우리 기지 세 개짜까지 준비하고 있는 신동원. 예. 아무래도 멀티를 좀 더 빨리 가져가는 이유가 예, 메카닉이었고 타이밍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병력을 확 늘리려는 거고요. 물량을. 자, 드론은 뭐 바글바글 합니다. 자, 지금부터 슬슬 이제 싸우는 병력들 뽑아야죠. 붙어야 될 때가 왔어요. 네, 뭐 어쨌거나 스파이어도 이제 곧 있으면 완성이 되기는 합니다만 챔버도 미리미리 지어두고 히드라스텐을 먼저 지어뒀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거는 예, 갑작스럽게 저그가 라바 모아놓고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히드라가 됐건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예. 거기다가 뭘 할 건지. 예,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테란 입장에서 터렛에다가 투자도 꽤나 많이 하고요. 그리고 탱크보다는 골리앗 위주로 뽑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레이철에서 타이밍이 약간 늦긴 하지만 그렇죠. 네. 시레이철에서 계속 히드라 뽑아가지고 막몰아치게 되면은. 네, 이미 뭐 뮤탈에 대한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뮤탈로 가서 네, 데미지를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이건 이제 정찰 용도로 그렇죠. 네, 쓴 거고 어떻게 보면 신동훈 선수가 판단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히드라 리스크를 봤기 때문에 뮤탈이었으면은 수비도 쉽고 정면 선수가 골리앗의 타이밍 진출도 쉽겠지만 히드라를 봐버렸기 때문에 탱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챔버 들지가 뒤지었고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고 준비가 될 겁니다. 야, 3기 돌아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큰 병력의 동원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신동원 쪽에서요. 예, 그 지난 시즌에 신동원 선수가 또 히드라를 몰아치다가 결국에 가서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빠른 타이밍에 히드라로 완전 몰아친 거였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숨을 죽이고 템포를 조절하고 있으면서 이 히드라로 몰아쳐서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예,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예. 탱크가 갖춰지기 전까지 정명원이 못 나오니까 예, 여기서 추가 멀티를 신동원 선수가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굳이 정명원 선수가 무리하게 예, 타이밍 지출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병력을 굉장히 아낄 필요성이 있고요. 예, 결국 탱크까지 생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는 예. 타이밍, 시간을 벌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추가 멀티. 게다가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모습은 예, 신동원 선수의 어떤 계산대로 지금 진행이 잘 예. 되고 있어요. 와! 아, 야, 퀸을, 예. 예. 야, 그렇죠. 예, 그니까, 일정 숫자 탱크가 갖춰진. 그렇죠. SB 어디로 가죠, SB? 한 번만 맞고 네. 8시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동원 선수. 네. 그래, 오버로드가 속업된 거 일부러, 속업된 것도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예, 폭탄 드랍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비 한 번 더 해라. 너 지금 나올 때 아니야. 예. 그니까 정명훈의 네. 테란저 그 탱크 잡는 방법 앞서서는 플레이고 이번에 퀸이에요. 그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좀 꼬았죠, 신동원 선수가. 예, 뮤탈이 들어가는 자원을 차라리 히드라와 퀸에 써버리게 되면 골리앗 탱크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진출했다가는 한 방에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정명훈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예, 먼저 쓰겠죠. 예, 아 좋습니다. 정명훈 선수도 이거 오 그러니까 중간 유격 돼야 돼요. 중간 유격 아, 일단 드랍스를 잡아 드롭해야죠. 이 정도는 앞으로 아, 앞마당으로 빼면 되고요. 아 여기서 지체되면 드롭 다 죽어요. 야, 그래도 반 죽어요 반 죽어요. 지금 데미지를 지금 충분히 주는 상황이고요. 야, 참 정말 예. 뮤탈리스크가 없는 그 빈틈을 또 정명원 선수가 기가 막히게 또 지금 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까 드롭. 오 앞마당 죽기 전에 한 방이라 한 방이라도 더 재미 많이 봤어요 지금. 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벌처가 돌파라는군요. 예, 벌처가 돌파구로 만듭니다 진짜. 예. 자, 여기서, 그래도 저 퀸을 몰고 있다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 그동안에 퀸이 계속 막혔던 게 EMP 때문에 막혔거든요. 정말 노출돼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정명 선수가 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변수이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다 좀 숨겨놨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EMP거든요. 아 이거 감 잡았나요? 예, 어느 정도는 좀 그렇죠, 놓친 예. 왜냐하면 자원을 분명히 쓰고 있는데 부약이 가고 있는데 히드라만 보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뮤탈 다술 뽑은 것도 아니고 의심할 만하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물론 뭐 EMP를 개발해놨는데 상대가 히드라만 와 몰려와 그러면 예, 몰려있는 히드라 중간중간에 EMP가 아니라 그 이레디에 써주는 것도 되게 좋긴 좋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히드라 뿐인 상황에서 이레디에 개발하는 건 약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예. 이렇게 마인 일찍 제거해놓고 속업된 어차피 된 또 드롭 아 근데 야 완전 예 야 뭐지 오버로드 뭘까 알고 미리 채팅해 예, 채팅 보냈습니까 벌처들이 눈으로 의심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래도 뮤탈이 경기 경보가 폭격기 뜨기 예. 전에 내렸어요. 야 그 예. 그 와중에는 결국 한 기 잡네. 뮤탈 안 쓰는 예. 그 빈틈 너무나 잘 열 스코지 잡 아 잡았어요. 아 이러면 이제 신동원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되긴 됐거든요. 병력 개만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상대편의 탱크 운영 체제 어떻죠? 근데 저거 잘 가야 되는 게 지금 마인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시야에 지금 아 봤어요 일단. 근데 병력도 갑니다. 이건 뭐 노출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인가요? 예, EMP를 개발을 해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네 뭉쳐다니면 그냥 예, 그러니까, 두개 앞에 앞세 앞장 저도 만화라서 뻔뻔하고 그렇죠.
퀸들이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오버로드로 슬쩍 한번 보고요. 정말 다불이 공격적이에요. 어, 이번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면 테이크는 다 테이크 하나 더. 저 언덕인데 탱크 하나만 녹이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히드라 밀면 되거든요, 지금. 그래, 정면 갈 수 있을 만큼 됩니까? 탱크는 없긴 없어요. 탱크는 없긴 없어요. 벙커는 금방이죠. 언덕들이 탱크도 날아갔고요. 언덕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네. 아, 입구 개방됐습니다. 지금 입구가 탱크인데 밀릴 수가 있구나.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탱크 오면 EMP, 탱크 오면 위에 뭐 떨구이까지 합니까? 떨구이까지. 다 위에 다 보면 탱크 나가면 시야가 보이죠. 자, 탱크 세지 모두 퀸 어디 있습니까? 퀸. 네, 지금 지금이면은 퀸이 나와야 될 때예요. 지금 퀸이 나와야 될 때. 바라기 EMP가 아니라 이레네이션이에요. 네. 아, 몰랐었네. 아... 그럼요. 근데 저 잠시대기. 아, 그렇죠. 탱크 사거리 밖에서 퀸 다 죽었나요? 배신의 퀸이 다 죽었나요? 그래도... 이거 가갖고 센터 먹을 수 있는데 노란색이면은 클릭하면 먹거든요. 예. 자, 골. 와, 그래도 지금 정면 선수 너무나도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정명원의 준교수까지 온 거 디펜스였으니까 수비였어요 공격보다는요. 아, 그래도 저 센터 못 먹은 건 너무 아쉬운데, 예. 빨간 그 센터가 빨간 상황이면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먹지만 노란 상황이라도 컨트롤해 좀 먹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서도 지금 정면 선수는 뭔가 분위기 역전을 위해서라면 아까처럼 벌처 계속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앞뒤가 좀 완전히 막혔습니다. 중간에 히드라가 많거든요. 다니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네. 신동은 뭐 할 겁니까? 하나 더 먹습니까? 아니면 싸워줍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먹는 판단이 더 좋을 수가 있죠. 예, 다시 들어가는 판단은 퀸이 추가적으로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예, 퀸의 어떤 마나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퀸을 써주든가 예, 아니면은 지금은 퀸 단계는 물 건너갔다라고 하면서 디파일러 뽑고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런 자택도 있고요. 네. 반응은 좋아요 지금 반응 속도가. 근데 그 빼도 성큼은 그냥 지는 게 낫겠습니다 좀. 예. 지금 신동원 선수가 글쎄요 멀티를 진짜, 좀 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아, 언제나 정명 선수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역전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게 사실 다 벌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했는데 좋아 잘했어 잘했는데 근데 빛의 속도로 일꾼 네. 털려본 적 있나? 그렇죠. 진짜. 광물처럼 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추가 학전하고 이렇게 되면 정면 선수 금방 회복하거든요. 네. 앞에 입었던 데미지 정도는 충분히 그동안에 스타딩에서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예요. 회복 네. 불가 아니에요. 학전 더 돌리면요. 참 정명훈의 진짜 빛의 벌처. 그리고 또 정말 정명훈을 특징짓는 또 한 가지는 아주 초창기 정명훈 선수가 그냥 결승만 하고 이랬을 때부터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정명훈 선수의 최 수비 능력은 정말 미칠 듯 네. 합니다. 진짜 엄청난 수비력이 있죠. 네. 최현성의 힘도 기본적으로 수비였거든요. 네. 결국 정명훈 선수는 어쨌든 큰 피해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방 회복을 했고요. 더군다나 여기 멀티까지 돌릴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신동훈 선수가 몰아치다가 벌처에 휘둘리고 추가 멀티는 늦어지고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신동훈 선수가 지금 추가적으로 멀티를 시도하는 것부터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7시 앞마당. 예, 아까 전에 그 센터를 그냥 먹어버렸으면 예, 그러고 나서 그 센터 살려갖고 나와갖고 예, 막 그 자폭병사 같은 것도 좀 쓰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들어가자니 금방 회복을 해서 병력이 많고 퀸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금 정면 선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아까 그 공격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외 어떤 대처 부분에서 정면 선수가 벌처의 활약에 힘입어서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간에 이제 팽팽한 상황에서 비슷한 자원을 먹는 정도만 되어도 테란이 더 먹으면 뭐 볼 것도 없고 비슷한 자원만 더 먹는 정도만 되어도 테란이 버티면서 안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병력 모으고 있고 이러면 저가 그런 상황이 제일 슬거든요. 네. 정말 제일 짜증나거든요. 특히나 히드라 위주의 적을 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예? 탱크를 모으건 뭘 모으건 테란이 모으기만 하면 답답하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벌처는 계속 움직이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네. 진짜 정명훈 선수의 이런 플레이가 야, 근데 좀... 이거 탱크까지 너무 모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 히드라로 어쨌든 돌파는 안 돼요. 그나마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디팔러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예 이거 좀 견제 정면 승부를 지금으로 지금 이종대 병료는 돌파가 힘들거든요. 네, 신동원이 뭔가 탱크 잡는 뭐 네. 빗장을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예, 예. 퀸을 넘어오든지 아니면 플래그 피를 뿌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본질에 폭탄을 가든지 굉장히 그 입체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퀸의
그 브루드링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버로드로 저글링 같은 거 태워가지고 위에 뚝뚝 떨궈서 마인 역대박도 좀 노려주고 자, 예. 지금 디파일러 활용 예. 당연히 해야겠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는 여기 결국 테란이 먹습니다. 정면으로서 먹는다는 게 뭐냐면 신동원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 이거 들어가는 판단은 3시 미네랄 지역 거 퀸이 100% 지금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언덕탱크 하나거든요. 근데 언덕탱크는 만약에 퀸이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공격으로 지형도 협소한데 저 멀티지를 커맨드까지 완벽히 파괴를 못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에 못 먹었으니까 점심에 먹든 가요. 이번에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이번에 탱크를 클릭 못하게 완벽하게 막아놨어요. 또 네. 대박입니다. 자 아니면 센터 먹어버려 센터마 이레데이까지 게다가 이레데이 또 되게 무섭거든요. 받으면 기다 손에만 봤어요 지금. 네. 손에만 차라리 완벽 대비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신동훈 선수 지금 사실상 진행 상황이 7시뿐만 아니라 7시 스타트까지도 가져가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쵸, 오히려 네. 테란의 영역이 너무 넓어지고 네, 있습니다. 언덕 쪽에서 탱크 하나 퀸 하나만 데리고 간 게 그 이유거든요. 언덕 쪽에서 탱크 하나로 버티고 있으니까 걔만 부르드링 딱 걸어준 다음에 일꾼을 많이 잡아주고 히드랄 빼든지 아니면은 센터를 점사해서 노랗게 만들고 퀸으로 먹어버리겠다. 예, 요런 의도로 원퀸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건데 야, 그거 뭐 예, 건물로 딱 가려놓고 말이죠. 예. 자, 이번엔 아주 대비가 좋았고 정명을 하지만 신동은 앞선 경기 승리에 길이 먹겠죠.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자원법 확장 드리면 계속 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계속 몰아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 순간에 폭티 그 공격적인 플레이 때문에 한 차례 소진한 뒤에는 자원 그러니까 멀티는 멀티대도 늦어지고 굉장히 지금 이중고를 겪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잡아도 디파일러도 나오네. 다 들어갔죠. 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예, 디파일러를 빠르게 확보해야 네. 되고요. 드랍시 벌처 플레이 지금 가장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예, 본진은 수비가 되는데 7초 네. 스타팅 지점에 이후에 드랍십이 한 번 더 갈 때 그때 네. 확실히 드론 지켜야 돼요. 3명 매매에서 새로운 시작점 먹고 있습니다. 네. 신동원이 아무튼 지금 어려워도 원거리 유닛의 공격력을 2단계나 업그레이드 해놨고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저글링을 안 써주고 있다면 그래 써야 됩니다. 디파일러하고 가장 그 궁합이 좋은 거는 저글링이나 울트라지 예, 디파일러 그리고 히드라 이거는 테란 상대로는 특히나 메카닉한 테란 상대로는 정말 좋은 조합이 아니거든요. 예.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는 퀸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신동훈 선수가 아무런 피해 없이 예, 7시 스타팅 지점을 완벽히 돌릴 수 있냐는 건데 저 지역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물량을 그만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지. 하지만 저 지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 차례 드랍십도 갈 수가 있고 이후에 센터 진출이 문제예요. 센터 진출. 아, 이 센터 진출을 히드라 예. 그리고 퀸으로 막습니까? 그 생각일까요? 진짜 아직도? 예, 피도 먹었는데요? 네, 그러기에는 뭐 퀸이 숫자도 적고요. 탱크의 화력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풀공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센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키드라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너무도 나약한 줄이시고 예. 돌릴 수 있는 7시 진영 쪽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안쪽에 정면서서 예. 완벽히 지금은 승기를 잡았다라고 되는 순간입니다. 디파일러가 닥성도 쳐주면서 저글링 달려들면서 오버로드는 가가지고 예, 뭐 탱크나 이런 거 위에다가 저글링들 뚝뚝 떨구고 이런 입체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예. 이게 뭐 히드라를 던지고 다른 병력으로 지금 뭐 개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렇죠. 준비하고 있네요. 예. 다꾸죠. 그리고 디프레드 피. 예, 늦게 나왔는데 피. 근데 피까지는 안 들어요. 화력이 데미지 다 써. 데미지 다 써. 화력이 다크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디프레드 됩니다. 디파일러 플레이가 없으면 예. 안 돼요. 그래도 어쨌거나 희망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글링으로 떨궈야죠. 지금 떨구기 떨구기. 아, 개발 안 됐나요? 예. 근데 탱크가 이거. 아, 다크섬 안에 그 데미지, 온 데미지 다 들어가요. 공포의 탱크 부대입니다, 지금. 예, 가가지고 좀 플레이그, 이렇게 뭐. 그니까 체제전 안도 늦었고. 아, 그 신동원 선수. 자, 자원은 많이 쓴다면 급격히. 예. 탱크들이 다 건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정명훈 선수는 소수의 골리앗에다가 이동속도 빠른 벌처만 쫙쫙 지금부터 모든 팩트를, 그렇죠, 벌처만 쫙쫙 합류해주고. 예, 저글링 울트라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번만 걷어내게 된다면 기회가 생기죠. 지금 신동원 선수가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84밖에 안 돼. 유니카운트를 보면 눈에 보여야죠. 그러니까 자원을 쓰지도 못하고 지금 예. 퀸과 히드라 리스크로 한번 이 돌파를 감행한 이걸로 이제 경기를 끝낸다는 구상을 하고 나왔지 그 이후 어떤 청사진까지 만들어 오질 않은 거예요. 지금 아주 부드럽게 저글링 디파일러 체제로 전환이 안 됐거든요. 예.
만약에 부드럽게 디파일러 체제로 저글링과 전환을 한 거였다면 오버로드의 어떤 수송등 기능까지 개발하죠 일반적으로. 예. 아 진짜. 예. 예. 아 정말 초중반까지 진행 상황은 너무나도 전략적인. 그러니까 신동훈 선수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었죠. 예, 뮤탄을 배제하고 그 자원을 통한 이득을 확실히 맞섰고 그래서 몰아쳤는데 귀신같이 막은 겁니다. 결국 그 수비가 예, 정명훈 선수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 진짜 그 첫 번째 퀸 써서 그때 공격이 그때 교전이 마지막 교전이었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다못해 정말 신동훈 선수 입장에서 진짜 아쉬운 거는 진짜 그때 그 센터 추가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그것만 좀 먹었어도 많이 나아지거든요 진짜. 네, 그, 식신이어서 먹었다 먹어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네. 예. 자, 자 정명 아 근데 거기서 또 정명을 수비형은 정말 그럼요? 놀라워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그냥요. 네. 아, 그 선배 아니에요? 그 선배 딱 고피만 이어받았어요 그 DNA만요. 순간 정말 어떤 그 패배의 기운이 드리웠는데 아, 그 기가 막힌 수비력 돋보였고요. 네. 아, 신호 선수는 커맨센터 파괴가 너무 아쉽겠네요. 자, 이렇게 스타트 스코어 2대1로 다시 한번 정명훈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자, 네 번째 스타트 태어나게 좋은 맵이 또 이어집니다. 라만차 과연 마블을 들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뵙죠. Just another promise that